마지막 시간이죠. 힘을 내시고요. 일단 6강을 가지고 이제 다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1월 달서부터 3개월 동안 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하니까 그냥 감정평가나 이런 것이다. 들어볼게요. 감정평가파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도 강의하는데, 일단 교재로는 페이지 가셔서 470페이지를 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오늘 강의를 한번 해두고서 할게요. 자, 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은 나온다면은 한 6에서 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감정평가라는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감정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은 토지만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건물도 있죠. 토지 등에 대한, 먼저 감정은 가치를 판정합니다. 자, 가치만 판정해야 돼요? 가격을 매겨야 돼요? 매기죠. 평가가 가액을 표시하거든요. 가액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들어보도록 하죠. 정의 들어갑니다. 자, 470페이지,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기까지 묶으세요. 여기까지 감정입니다.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진찰하면 의사가 처방전이 평가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게 평가예요. 그래서 가치를 판정하고 가액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먼저 나오고 가액이 나중에 나와야 되는 거죠. 바뀌면 안 되고요. 그다음 이제 토지 등이라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과 그 소유권 외에도 권리를 말한다. 자, 그다음 이제 넘기셔서 중요한 부분만 갈게요. 자, 요즘 어디가 이제 트렌드로 나오는 거냐면, 페이지로 474페이지로 한번 가죠. 제가 이제 하라는 것만 하십시오. 474로 가시면은, 거기 평가에 대한 분류라는 거에 별표를 하나 쳐놓아보세요. 자, 여기를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는, 분류가, 어떤 감정평가가 있는지만 좀 잡으시면 되는데, 현황평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밑에 현황이 기준이고 조건이 있는데, 자, 오늘은 현황평가를 기준으로 갑니다. 기준. 근데 예외가 조건이 있고요. 조건. 자, 현황이라는 자체는 현재 주어진 상황 그대로 평가를 해요. 그럼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냥 건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평가합니다. 근데 조건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걸로 봐요. 우리가 민법에서 조건이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불확실한 걸 전제로 한다. 그럼 이건 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농지인데 현재는 택지로 될것 같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직 됐어요. 아직은 현황은 농지예요. 농지이기 때문에 조건이 남용되기 때문에 현황 기준으로 간다는 거죠. 가볼게요. 자, 우선은 조건부가 원칙입니까? 현황 기준이 원칙입니까? 그 원칙, 의의가 중요합니다. 자, 기준 시점이라는 건 이따 얘기할 거고요. 대상 물건의 이용상, 불법적인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됩니다. 밑줄. 그다음 고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간다. 근데 조건부 평가를 할수 있어요. 그 기억해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특수한 어떤 그 실제로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는 한정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없다. 자,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도 있다. 있다는 거는 조건부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가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아니,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이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가 얘기죠. 근데 니은에 보시면은 그것이 비합리적이어야 돼요. 조건이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적법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고. 다른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데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그것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건이 원칙입니까? 우리나라는 현황이 원칙입니까? 현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 시점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 자, 이 기준 시점이라는 정의가, 자, 우리가 이제 기준 시점이라는 정의가 중요한데, 일단은 473페이지로 가시면, 473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감정평가 절차 1번, 기본사항의 확정에 양가로 2번에 가시면, 기준 시점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자, 그래서 기준 시점을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명시인데, 감정평가에 기준되는 시점이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걸 우리가 이제 법에 명시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가볼게요. 586페이지로 갑니다. 586. 가시면, 지금 586에 가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령이 있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죠? 굉장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다 암기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그때그때 이제 체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죠? 그 안에도 내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감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세 문제가량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기준 시점을 찾아드립니다. 기준 시점을 찾으면, 자, 거기 보시면은, 정의에, 여기 그, 2번에 가시면은, 기준 시점이란 단어가 있나요? 그죠? 밑줄. 대상 물건이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되는 날짜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부동산이요, 시점에 따라 가격이 똑같아요. 시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점은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되는 날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까도 제가 앞쪽에서 찾아드릴 수 있지만, 제가 어디로 가냐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 590페이지로 갈게요. 아까 똑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590페이지 가시면은 제 구조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기준 시점 문의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 새기십시오. 올해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자, 이 기준 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되는 날짜죠. 그죠? 그걸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죠. 언제 하냐면, 이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자, 그러면 의뢰한 날짜예요? 가격 조사를 실시한 날짜예요? 완료한 날짜예요?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 날짜가 기준점이 돼요. 요게 이제 법으로 정해졌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요, 예외도 있긴 해요. 자,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하셨을 때, 라는 거죠. 근데 그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 동그라미. 불가능하면 안 돼요. 가능한 경우에는 자, 기준 시점으로 할수 없다, 할 수도 있다. 있다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제가 엄청나게 추천해 드려요. 이건 매년은 아니지만 한 2, 3년에 한 번씩 기준 시점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실 때 시점에 따라 가격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감정 평가에 어떻습니까? 평가액을 결정하는 날짜를 기준된 날짜를 정해야겠죠. 그죠? 근데 그게 언제 날짜라고요? 가격조사 완료일. 근데 그냥요, 기준점이 정할 수도 있어요. 의뢰인이 요청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가격조사가 가능한 거는 그걸 기준점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앞쪽으로 다시 가셔서 개념만 갈 거예요, 오늘. 그래서 개념만 딱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4로 가세요. 자, 거기 보시면 맨 밑에 기준점에 따른 구분이 소급하고 기한부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기준점이 정할 때는 그걸 기준점을 할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각오로 하는 거는 소급이에요. 미래의 기준점은 기한부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소급은 아까 기념입니까? 기준점을 각오로 둡니까? 그래서 기준점 미리 정할 때는 가격조사 가능한 경우 기준점을 정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평가 같은 건 과거에 소급된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그 다음에 기한부라는 거는 아까 과거였어요? 미래였어요? 미래인 평가는 분양 시점이 확실한 아파트 같은 건 미래가 정해졌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개별 물권 기준 원칙에다가 별표 3개 치십시오. 자, 이게 감칙에 나와 있는 건데, 자, 그 정의를 이제 가셔야 돼요. 물건별입니다. 물건별. 그래서 이제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인데, 감정평가는 개별 물건을 원칙으로 간다고 감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별 평가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입니까? 항상 다만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죠. 그래서 밑에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할수 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예외가 지금 일괄, 그 다음에 부분, 자, 구분, 그 다음에 부분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개념만 잡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에 1월 달에 가서 아마 두주 정도 방학 동안 될 거예요. 1월 달 가면 만나거든요, 저랑.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하고 건물을
하나의 일체를 보는 것을 따로 복합부동산 배우실 거거든요. 그럼 복합부동산은 이렇게 일체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괄하고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체로 어떻습니까? 이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 물건이 둘 이상이죠.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는 일괄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엔 구분해서 평가요. 구분을.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는 가치를 구분합니다. 자, 한 필지에요. 한 필지에 전면에, 자, 도로면에, 자, 전면과 후면이 가치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래서 보통 전면은 평가사들은 상업용지로 평가를 하고요. 후면은 주거용지로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달리합니까?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럼 가치가 달리한다 나오면 부분이에요? 구분이에요. 구분이고. 그 다음에 부분은요.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이라고 돼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게 도로인데요. 자, 지금 개인의 땅이 요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요거 그냥입니까? 수용을 해야 됩니까? 보상평가 해줘야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전체를 해줘요? 일부분만 해줘요. 일부분이거든요. 펜 들어보세요. 자. 자, 일괄은요. 자, 지금 키포인트가 그냥입니까? 토지와 건물이 둘 이상이었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복합부동산은 일체로 거래되죠? 그때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그냥 다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고요. 구분평가는, 자, 보세요. 하나라도 그냥입니까? 가치를 달리합니까? 가치 달리가 키포인트예요. 가치 달리 한다 나왔다? 그럼 이건 부분이에요? 구분이에요. 구분이고, 부분은 어떻게 해요? 요거 전체에서 일분이죠? 그죠? 그래서 일체로 동그라미. 이용되는 일부분 나오면 이건 구분입니까? 부분입니까? 부분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해야 되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가치를 달리에 나오면 그냥이에요. 구분이에요. 일체로 일부분은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둘 이상인데 일체로 거래돼서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는 무슨 평가다? 일괄평가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가치 원칙이에요. 무슨 가치 원칙이다? 시장가치. 그래서 시장가치를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나라 감정평가에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장가치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거기 보시면 시장가치, 자, 할게요. 그러면 시장가치 원칙이니까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은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죠? 다른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장가치로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시장가치라는 것은 어떤 건지 가볍게 우리가 볼 텐데요. 이게 정의 시험에 나왔었어요. 시장은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대로 간다는 거예요. 마켓밸류인데. 자, 시장가치는, 자, 어떤 게 지금 시험 문제 나왔었냐면, 거기 보시면은 이 저자분이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박스 치세요. 자,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매도가 매수인이 다수여야 돼요. 다수. 소수여야 돼요? 다수여야 돼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게 한정된 시장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한정된이 맞습니까? 통상적이 맞습니까? 통상적이죠.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매로 내놓은 거는 시간이 짧죠. 그래서 충분한 기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내용의 정통한 당사자 밑으로 쳐보세요. 정통한 당사자. 전문적도 아닙니다. 정통한 당사자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시장 추이를 몰라야 돼요. 거래 당사자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띨띨하게 싸게 팔거나 매도자가 비싸게 샀다면 이건 정통적이 정통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정통한 것은 당사자들이 시장에 정통해서 시장의 내용을 정통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냥에 대해 신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강요해야 돼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자발적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밑줄 쳐보세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자, 그러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건물이 딱큰 건물만 있지만, 여기 어디 가시다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다. 그럼 강남역 사거리에 여기 전철역이 3번 출구라면, 여기 인근 건물들은 그냥입니까? 가격이 다 비슷합니까?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장 가치로 둘지는 고민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빈번하게 많이 거래된 가격을 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거래가 됐는데 얘가 한 50번이 거래됐고요. 인근에 있는 것들이, 이게 비슷한 게 가격이.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거는 7억으로 거래된 건한번 거래됐고, 자, 10억으로 된 거는 두 번. 그 다음에 8억으로 거래된 거는 네 번이라면 가장 빈번한 게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다 10억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은 아니에요. 아니고 평균을 낸 것도 아니죠. 그럼 가장 빈번한 걸 얘기합니다. 성립될 가능성. 이게 시장 가치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현황이 있으면 조건에 예외가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2번. 시장 가치가 원칙이지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똑같아요.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규정이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건 아까 자칙하고 똑같습니다.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수한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 결정할 수 있다.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중요한 것들만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거. 자, 공적 평가는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게 공적 평가야. 공적 기관이고 공인 평가는 자, 평가사도 그냥입니까? 공인입니까? 왜? 국가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평가사가 평가사 사무실에서 평가하는 걸 공인평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피수적과 임의적을 묶어보세요. 밑에. 요게 시험에 나왔는데, 자, 피수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그래서 경매평가라는 게 나왔거든요. 경매에 대한 그 평가는 반드시 이 법원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근데 임의적이라는 것은 임의적인 의사예요. 내가 여러분들 은행에서 야, 너 담보평가 해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필수적은 반드시 동그라미. 법원 경매 동그라미. 그럼 법원 경매는 임의적이에요? 필수적이에요? 근데 임의적은 강제 구속력이 없이 자유의사에 맡기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5번만 체크. 5번에 보시면은 법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피수적과 유사한 거예요. 법정은, 따라서 법률의 규정. 무슨 말이냐? 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임의적이겠어요? 필수적이겠어요? 어떤 거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반드시 평가사가 평가해야 되고, 수용을 하면 안 해야 돼요. 국가도 보상평가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법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과세, 토지거래에 대한 것다 법정이다. 그렇게만 봐주면 됩니다. 나머지 건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냥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게 넘겨보세요. 어디가 이제 아주 가성비가 높냐면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우리가 페이지 496으로 갑니다. 496. 가시면은 자, 496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죠. 그 별표 3개 치기 바랍니다. 얘가 시험 문제가 자체가 한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 들어보세요. 자, 지역 분석을 먼저 해요. 지역 분석을 항상 평가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강남역 사거리 3번 출구가 내가 대상부동산을 의뢰했어요. 대상부동산을. 그럼 평가사는 이 부동산부터 봐야 돼요. 그 지역을 먼저 봐야 돼요. 지역이죠. 대상 지역을 먼저 분석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대상 지역은 지역을 분석합니다. 지역을 분석해서 이따가 용어가 앞에 나올 거거든요. 용어 정리 이따 해드릴 텐데, 대표적인 표준적 용어를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래서 평균적인 표준적 용어를 판정합니다.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아파트를 고르실 때 먼저 어느 중개업소 가셔서 몇년된몇 층짜리 아파트 봅니까? 어느 지역부터 물어봅니까? 그래야지만 시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라는 게 시세예요. 가격 수준을 알아봐서, 자, 이게 먼저 선행해야 됩니다. 이게 선행해야 되고, 선행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내 부동산을 평가해 줘야겠죠? 따라서 개별 분석. 이건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는 거예요.
개별분석. 자, 그래서 개별분석은 후행합니다. 후행. 그래서 요거 다음에 후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 지역분석을 해서 평균적인 게 상업용이야? 그럼 요거는 상가로 평가해야겠구나. 가장 좋은 이용을 하는 채용을 가는 거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격을 봐요. 구체적인 가격. 그래서 자, 얘가 거시적이면 아까 먼저 나무부터 보라 그랬어요. 숲을 보더라 그랬어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죠. 그래서 미시적으로 전체적이면 부분적. 이게 미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 기법이 다음에 선지표. 이렇게 갑니다. 선지표. 다음에 후계체. 이렇게.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시면은 자,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한다고요? 지역 선행, 개별 후행.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합니다.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의 개별 특성을 분석해요. 그다음에 지역 분석은 이따 보겠지만 평균적인 사용을 봐요. 평균적. 그다음에 개별 분석은 채용 사용을 판정하고요. 지역 분석은 그다음입니까? 가격 수준입니까? 개별 분석이 구체적 가격이고요. 지역 분석이 전체적 거시적이면 자, 개별 분석은 부분적 미시적이라고 돼 있죠. 적합가 균형은 제가 1, 2월 달에 뺍니다. 지금 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1, 2월 달에 빼겠고. 그 다음에, 자, 밑에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들, 지역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토지가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죠? 부동산하고,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해야 되죠. 개분석은 개별성 때문이거든요.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앞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어디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냐면, 넘겨보십시오. 페이지 490. 굵은시 위주로 갈게요. 굵은시 위주로. 자, 490. 아웃라인. 자, 굵은시 위주로 가세요. 자, 지역 분석의 개념. 자, 부동산 가치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해요. 그럼 채용 사용을 제약하는 여기는 됩니까? 표준적 사용입니까? 그죠? 장래 동향인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을 파악해요. 순이죠. 그래서 밑에 목적은 양가로 5번을 가보세요. 자, 지역 분석은요. 표준적인 사용과 가격 수준을 통하여 대상 부동산의 채용의 기준 설정에 도움을 준다고 돼 있죠. 그다음에 가격의 판정을 하는데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개별 분석입니다. 자, 개별 분석으로 가시면 페이지 495 가시면은 495 보시면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나요? 개별 분석은 굵은구시 3번의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 4번 자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서 감정평을 구함에 있어서 먼저 무슨 분석을 먼저 해야 합니까? 인근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죠. 근데 개별 분석은 어떻게 돼요? 가격 수준 중에서 그냥입니까? 그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합니까? 가격이죠. 지금 보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49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91페이지 가시면은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니 491페이지 가시면 491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역 분석의 대상 찾았습니까? 다음에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490페이지 가시면 2번에 목적의 필요성에 4번에 가시면은 따라보세요. 동일 수급권 판정. 자, 이게 뭐냐면 동일 수급권은 수와 공급이 동일한 지역으로서 사례자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줘요. 자, 이 지역 분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학원 건물과 비슷한 것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죠? 그럼 저기 마산에서 갖고 와야 돼요. 범위가 있어요. 그게 지역 분석을 통해서 범위를 설정한다는 거죠. 그게 동일수권이에요. 동일수권. 그러니까 동일수권 안에서 갖고 온다는 거죠. 사례 자료의 최원방권입니다. 사례 자료의 최원방권. 그러면, 자, 인근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해커스 강남에서 강의하는데, 강남역이 있어요. 강남역. 강남역이 인근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은 내가 평가하려는 대상 부동산이 있던 거예요. 그죠? 그럼 내 건물이 있어서 요게 있는 것은 인근 지역이에요.
그럼 없으면 유사 지역으로 갑니다. 상업 지역에. 유사 지역은 역삼역이에요. 그럼 대상이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가 않아요. 안죠. 그죠? 역삼역은. 역삼역은 사례만 있고요. 얘랑 가격이나 이런 게 비슷하지 대상 부동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유사 지역은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속해 있지가 않다. 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사 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지 않죠. 그러면서 반드시 인접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인근가에 대한 건 상관없죠. 그럼 자, 할게요. 펜 들어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의의 인근 지역 있나요? 인근 지역은 그냥입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입니까? 속한 지역이죠. 그래서 부동산 유형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중에서 지역 유형이 동그라미. 개별 유형이 아니죠. 이게 시험 문제가 지역 유인을 공유해요. 그래서 지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역 유인을 공유한다. 그 다음에 자, 맨 밑에 가시면은 유사 지역의 의.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요.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라고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고요. 넘기시면 아마 굵은 글씨가 돼 있을 거예요. 자, 디귿번 배표. 자, 아까 제가 맨 위에 인근 지역, 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느냐 여부는 중요한다, 중요하진 않다. 않다. 무슨 말이냐? 반드시 인접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독립수권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리가 가깝다, 멀다는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독립수권 내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독립수급권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니을 더 한번 위에. 유사 지역은 그냥입니까?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죠? 용도와 기능 유사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도 대체 관계가 있어요. 자, 독립수권 갑니다. 밑에. 자, 독립수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에요. 자, 미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포함 안 됩니까? 포함이 됩니까?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입문 과정은 지금까지 한 것만 계속적으로 돌려보세요. 그죠? 갑니다. 평가사는요. 개별 분석부터 해야 돼요. 그 지역부터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지역이 선행합니다. 그래서 표준적 이용은 나중에 읽어보면 그 전체적인 평균적 이용을 봐요. 먼저 보는 게. 그런가요? 자, 그러면 그거는 그냥요. 시세를 알아보는 거예요. 가격 수준이죠. 그렇죠. 이게 끝나면 그냥입니까? 대상 부동산을 직접 개별 분석합니까? 개별 분석해서 가장 좋은 용도로 판정한다는 거죠. 그럼 지역 분석이 채용에 대한 판정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냥이건 그냥입니까? 구체적 가격입니까? 제가 얘가 거시적이면 얘가 미시적이고 전체적이면 부분적이죠? 그다음에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지역 분석이고 개별성 때문에 개별 분석이죠. 맞나요? 자, 우리 학원 건물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그냥입니까? 그 범위를 설정해야 됩니까? 설정이 되죠. 만약에 내가 강남역에 있는 우리 학원 건물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대상 부동산을요. 그럼 여기는 그냥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어요. 무슨 지역이죠? 인근 지역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지역 유인을 공유한 데거든요. 그럼 사례가 없어요. 그냥입니까? 역삼역으로 넘어갑니까? 여기는 대상이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 않아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가격과 여러 가지 면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되죠. 근데 반드시 인접해요.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 개념이 옆에 인접됐냐는 상관없어요. 근데 무슨 수급권 내에 있어야 돼요? 지역 분석 안에 들어가야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례자를 가지고 감정 평가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시험 문제 90% 시험에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를 갖고 중점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잠깐만 이제 아웃라인만 잡는데 넘겨볼게요. 그냥 제목만 509페이지로 한번 가죠. 자, 509페이지 가시면은 자 자 자 따라보세요. 감정평가 3방식. 자, 지금 내가 몇 방식이라고 했죠? 3방식이라고 했죠.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옆에 3면성만 좀 체크해 볼게요. 자, 3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해요. 그럼 들어보세요. 이 분필을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비용 갖고 따지죠. 그죠? 그래서 비용성이에요. 그럼 비용성 갖고 따졌으니까 무슨 방식이죠? 원가 방식입니다.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어떤 걸 많이 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종시에 그냥입니까? 공공용 부동산이 많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 지역이나 시청 같은 경우는 수익이 있어요? 수익은 없어요. 없고 거래됐던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용 부동산은 오로지 원가예요. 자, 어떻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그냥입니까? 토지 취득해야 됩니까? 취득비가 들어가고 건축 원자재 값이 들어가죠. 또 이제 원가 방식. 뭘 갖고 따졌어요? 비용 갖고 따진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 비교 방식은 시장성이에요. 자, 비교 방식은,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이 사례와 대상 부동산을 비교할 때 무슨 수급권을 파악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시장성이라는 건 사례가 많은 것들은 다 비교 방식으로 가요. 그죠?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사례가 많습니까? 비교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비교 방식으로 가자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수익성은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는 그냥이요. 임대료가 나와요. 그럼 그건 수입 방식 갖고 따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따로 3방식. 그럼 원가 갖고 따지는 건 무슨 방식? 비용이고요. 내가 비교해서 사례가 많아서 비교해서 시장에서 봤어요. 무슨 방식? 비교 방식. 자, 상가 건물은 나한테 그냥요. 임대료가 나와요. 수익성은 수입 방식이라는 거죠. 그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몇 방식이 있다? 그럼 전페이지 읽어볼게요. 여기만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페이지 가세요. 감정평가 선방식에 대한 개념. 자, 담담. 자, 1번. 그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비용성이라는 게 있었죠. 또 이제 원가 방식. 원가 방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시장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거래되는 시장성은 또 이제 비교 방식. 거래를 하고요. 그 물건을 어느 정도 수익이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은 다시 수입방식. 다시 3방식. 4번에 3방식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교방식은 비교성을 따진 거고 수익방식은 수익성이고 원가방식은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염지 깊게 안 들어갔으니까 공공용 부동산은 원가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무슨 방식? 시청은 수익이 나와야 안 나와요. 거래됐던 사례가 없죠. 그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수익성 부동산 같은 상가 건물은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수익 방식으로 가자는 거죠. 맞죠? 그다음에 시장성 그냥이요. 사례가 많아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거의 사례가 좀 많잖아요. 그죠? 이게 비교 방식을 많이 또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래 사례가 많기 때문에 비교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는 이렇게 맞췄으면 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해드렸던 감정평가에 대한 분류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무슨 분석과 무슨 분석?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그 다음에 3방식이라는 걸 머릿속에 두면 감정평가가 나중에 좀 수월해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가사나 이런 업무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종강이죠? 그 다음에 다다음 주도 종강이고 아마 1월 달에 아마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만나면 걱정하지 않으실 게 3개월간입니다. 3개월간.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이 나와서 원래는 2개월씩 순환 과정을 돌아요. 3개월 한다는 거는 아예 그냥 기본서를 끝내자는 원장님의 소원이세요. 그래서 끝내고 아예 그냥 요약집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드신 분도 내용이 좀 내용이 좀 부실해도 할 수 없어요. 여섯 강 갖고 지금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정훈 강의 교수님은 아마 진도가 많이 안 나가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냐하면은 그것도 괜찮은 방식이지만 입문 과정에서는 전체 틀을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틀을 받고 우리가 이제 이럴 때서부터는 천천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예습하실 상관없어요. 그냥 예습할 우리가 앞에 동영상 총론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보고 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죠? 그죠? 감정평가도 아마 1, 2월, 3월 달에 정도에 이제 아주 강하게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가 어떤 거냐만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